하고. 자, 오늘 배치됐어. 너도 배치죠? 아, 일단 빨리 자, 녹화 시간하고 하셔야죠. 자! 자! 녹화 시작하고! 오랜만에 피파 온라인 대배치! 가보자! 유튜브 안 오시느라, 안 올리시느라 깜짝 놀랐죠. 제가, 피파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또 오랜만에 풀버전으로 갈 테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오늘 하루 나온 팩이죠, 이게? 그렇죠. 오태식이 왔구나. OTW 이 패키지가 나왔는데, 저는 마일리지가 140만입니다. 그래가지고, 8만짜리 일단은, 세 장을 미리 좀 사주세요, 빨리. 자! 쿨하게 삽니다. 왜냐면, 이거 아낄 생각 없어요. 쿨하게. 원, 투, 쓰리. 오케이. 하나 더 사! 하나 더 사. 와! 하나 더 사! 역시 감사장. 하나 더 사! 넥슨의 대주주 감사장. 바로 갑니다. 하나 더 사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네 장 사서 사볼 거고, 저희가, 그 전에 이제 피파가 패치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패치가 되면서 반다이크에서 아자르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 영상에는 없지만 저희가 100만원어치 빠치코 새로 나온 네, 빠치코라 하면 좀 그러니까 이 새로 나온 스페셜 상점 그렇죠, 스페셜 상점을 깠는데 네. 야,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스페셜 상점 자체가 일단은 여러분들 좀 보시면 열받을 아스널 팬들 좀 열받을 수 있어요. 아스널 그니까 미친 새끼들이야. 이거는 완전히 미친 게 뭐 9번 한돈, 11번 김치날, 10번 강둑백, 그러니까 4번의 아스날 팬들이 농락하는 이 새끼도 아주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은 심지어 홍진우예요. 제가 한 글자만 계속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그렇게 해서 100만원인데 1등이 하나 떴어요. 1등 하나 뜨고 2등 두 개. 2등 두 개. 그다음에 나머지 다 꼴등인데 네, 그렇죠. 이것도 OTW 패키지를 안 내놨어요 지금. 저희가 들어봤는데 또 안 내고 COC 새로 나온 시즌 또 안 냈어요. 안 냈어가지고 일부러 이걸 현질하게 만들고 일단 아자르 멋있습니다. 일단 네, 아자르 국민 2차 번호 1094 좀 네. 눌러주시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지금 저 패키지를 까게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스페셜 상점 했는데 지금 개같이 떴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마세요. 네, 정리를 해보지. 진짜 개망입니다. 정리해주세요. 정리했다면, 네, 일단 여기 저 팀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새로 영입한 거 공개되면 안 돼서. 네네. 자, 스페셜 상점에서 네네. 저희가 일단 무조건 현질을 하게 만든 이유는 네네. OTW, 이 팩이 마일리지 아니면 이제 스페셜 상점에서 뜨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스페셜 상점에 돈을 꼬라박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100만원 정도로 했고 정리 깔끔하게 잘했죠. 자, 그래서 아이템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커먼 구플레이 상자 무슨 상자도 커먼 상자. 그러니까 그냥 상자하면 되는데 이 새끼는 말은 네, 아주 그렇죠. 거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상자를 지금 까서 우리가 OTW 하고 OTW가 어떤 건지 좋은지 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풀 버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당장 황유럽 이거 황유럽 아니에요. 이 네, 새끼 다 구라예요. 그냥 구라입니다. 대구라예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편집이니까 욕하시면 안 돼요. 대구라랍니다. 네, 자 욕 안 했어요. 네, 자. 오케이. 자, 이거 한번에 까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황유럽 일단 OTW이기 때문에 한 뜨나요? 아! 잘 뜬다 하나 떴다 잘 뜬다 하나 떴다 잘 뜬다 야 어디 있다 야잘 뜬다 그렇습니다. 그래픽 쪼가리고 네. 계속해서 이제 렌더박스, 저 렌더박스 좀 커먼 스플랜 클랜 상자로 가고 그렇죠. 74개 네, 들어오라는 뜻이죠. 아니 이거 10개인데 이거를 다 볼 수가 없거든요. 스페이스바 갈겨 이거 스페이스바 갈기면 대충 어떻게 네. 떴나. 와 4개 지금 4개 4개 떴습니다. 근데 우리는 돈이 네. 지금 필요하지 않아.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을 쓰는 이유 뭐야. OTW하고 COC를 우리가 지금 깔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걸 자 5개, 5개 평등하게. 지금 우리는 PP가 필요 없습니다. 네, 그렇죠. 예, 9개. 아니 근데 여기 그 이 저 이 오태식이 왔구나 시즌하고 COC 약자가 뭐야? 오태식이 돌아왔다는 오 모르겠어요. 오태식이 돌아왔다는 원스 투 와치. 그다음에 한 명을 지켜본다. 한 명을 지켜보는 이유가 뭐야? 이게 잘하면 잘할수록 오버롤이 1위 올라. 근데 3개월이 1개월마다 하나씩 오르니까 자 정리해드릴게요. 예. 자 OTW 시즌은 일단은 그 이 선수가 하나를 사놓으면 89에서 시작합니다. 만약 스탯이 89에서 시작을 하면 한 시즌 이달의 선수 한 번을 받을 때마다 영구적으로 스탯이 플러스 1씩 올라요.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고요. 3번을 받으면 플러스 3이 오른다 이 뜻입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말 잘해졌냐? 형이 말을 잘해 보이는 거죠? 얘 맨시티 결승전 가도만 네. 잘하네 진짜로. 자 자꾸 이상하게 얘기해. 자, 아니, 형은 저 수능 언어 7등급 나왔잖아. 자, 이거 넘기고.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네. 저희가 이게 상자를 깠는데, 상자 깐 영상을 못 보여드린 게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존나 노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녹화를 하려다 녹화를 안 했어요. 오감패트다. 오감패. 오감패야. 오감패. 오감패. 제발. 돛. 핫 아니면 핫 아니면. 아 여기 야 여기 핫 아니면 돛. 여기 돛. 하나면 돛. 하나 둘. 제발. 뿅뿅. 가자. 아 제발 제발 비비 말고 비비 말고. 아. 1등팩 남았어. 1등팩 아, 남았어. 1등팩 남았어. 어디 1등팩 어디? 나이스 퍼펙트. 나이스 아, 퍼펙트. 나이스 퍼펙트. 자 여기 플랜. 자 여기 저 우리 저. 2등팩 이게 지금 1등도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보고 계시고 자 이거 2등팩입니다. 2등팩이 2개 떴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 제발 비비 말고 비비 두 개 비비 두 개 그만 까라고 새끼야. 그만 뜨라고 새끼야. 자 이제 1등 깔 겁니다. 1등 깔 건데 금카팩도 있어요? 금카팩 있어요 지금. 금카팩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핫 플러스 아, 이거 이거 어때 이거? 금카 금카 제발 금카 제발 하나 둘 셋 금카 아 진짜 1등이 오히려 안 좋다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선수팩인데 이제 그 가기 전에 BP 카드. 네. BP 카드 1억 이런 거 좀 아 1억 이거 이런 거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야, 근데 나 왜 BP가 왜 또 여기 이적시장이 33억이 있냐? 왜 이렇게 돈이 많아 나? 그러니까 또 누굴 영입해야겠죠? 일단 빨리 다 까시고 아, 일단 이거 그만 이거 PP 까지 말고 이거 까지 말고 우리는 지금 랜더박스 체크 해제를 하시고 그다음에 선수팩을 체크하시고 아니 저 선수팩 그럴 거 선수팩하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OT하고 한만 깔 거야. 근데 OTW 핫을 까기 전에 OTW 핫에 어떤 선수들이 떠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한 잠깐 이거 어디서 났어요? OTW 탑백 이 오카백 이거 어디서 났어? 야 이거 어디서 떴냐? 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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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서 나왔어? 야, 이것도 4장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야 미쳤다. 예, 이것도 지금 4장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 빠르게 자 OTW. OTW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식이 왔구나 시즌. 네. 자 지금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OTW인데 대충 누가 좋은. 야 아자르 95 역시 메인 모델이죠. 그 아자르가 지금 그러면 98까지 오버를 올릴 수 있어. 네 계속 자라면. 와 개사기인데 토치랑 비교해볼까? 아 근데 얘가 좀 안 좋은 점은 피지컬이 좀 약해요. 피지컬이 또 요즘 중요한 게 때문에. 아니 74kg잖아. 아, 피지컬 보세요. 76이잖아요. 몸싸움은 두두둑 하면 바로 사라라라 밀려버린단 말이야. 뭐라 어떻게 한다고? 두두둑 하면 사라라라 밀린단 말이야 지금. 어, 오케이 자 그리고 그리즈만 그리고 코티뉴. 코티뉴 요 정도 라인이 좋은데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써보면서 어 밑에 애들 중에 또 이제 어느 정도 좋은 네, 좋은 애들이 있겠죠. 그렇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요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쓸만한 게 되었어. 쿠티뉴, 그리즈만, 아자르. 어 일단 상대장이겠죠 그게. 이카르디가 이거는 매물이 있으니까 그렇죠. 쓰레기고요. 그렇죠. 매물이 있는 건 쓰레기입니다. 매물이 있는 건 이게 쓰레기야. 왜 매물이 있는? 야 이거 봐봐. 와 더용 더용. 와 수미의 좀 정석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야 존나 빨로 근데 진짜. 아 키가 좀 너무 작다 근데. 근데 슛이 좀 부족하고 약간 미스매치죠. 키가 작은데 슛도 안 좋다. 그럼 쓸 데가 약간 없거든요. 그렇죠. 마름에. 그러면 이거는 어. 결과적으로 네임밸류 때문에 비싸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나중에 1억이 아니라 1000만원 되겠죠. 한 3000만원 정도 생각해봅니다. 어. 패키지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인골란 요런 거는 좋을 수 있어. 나인골란 괜찮네. 아니 나인골란 존나 느려. 존나 느려. 아 플러스 3 되면 되잖아. 그래도 존나 느려. 그래도 이게 1타 기준이니까 괜찮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 근데 지금 어떤 분이 10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싸죠. 도영이 COC가 더 좋다고 하거든요 지금. COC 야 아이 이 새끼 아씨 야 이거 뭐야? 히메네스가 이번에 잘해가지고 대륙 이게 대륙컵 아 대륙 뭐 예를 들어 이제 여러가지 대륙컵을 해가지고 잘한 선수만 뽑은 패 COC패거든요. 어. 아니 북중미 골드컵에서 잘했나보네. 그거 말하는 거지 지금. 네 그거 맞습니다. 자 마네 오 존나 아니요 마네도 좋아. 어 베르나두 실바가 제일 좋아. 시즌 한번 봐보세요. 베르나두 실바가 살아났어요. 원래 베르나두 실바 별로 안 좋았거든요. 와 존나 사기야. 야, 베르나두 실바 좋아. 베르나두 실바 이제 유카가 만렙이니까. 와 개사기네 진짜로. 어 거기다가 저 근데 야 근데 너무 말랐어. 너무 지금. 마르고 피지컬이 어. 안 좋기 때문에 얘도 두두둑 하면 따라라라라 하면 밀려요. 어. 아니 그 저 너 네. 유행어야? 아니요 아니요. 그거 하니까 13명 봐. 자 아루트르 한번 봅시다. 아루트르 아 좀 아쉽네. 아쉬워. 야 더용이 이거, 오 더용 좋다, 좋다 이거. 이건 좋다. 이거 슛도 아닌데요? 슛도 괜찮아가지고 이거 속력이 존나 느린데요? 페널티킥 54 이거는 COC는 슛이 좋은데 속도가 느려. 근데 저 뭐야 네네 OT식이 왔구나. OTW 시즌은 속도는 빠른 대신에 슛이 안 좋아. 그럼 뭘 쓰겠어? 제 같으면 이 정도는 COC 느린 게 아니니까 COC 쓰겠지. 근데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엔 버그인 것 같아요. 페널티킥 예. 53이 말이 안 되거든요? 얘가 뭐 페널티킥 10개 차면 10개 다 놓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말이 안 돼요 53은. 아니 그니까 뭐냐면 이 새끼들도 버그야 버그. 눈을 차다 귀찮겠지. 어. 그러면 이제 내일까지 패치 내야 되면 63, 91 입력하다가 하나씩 오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 다 아예 53 페널티킥 너무 못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때서야 고치고 이 새끼들은 그냥 패키지 파는 거. 그니까 항상 저 스페셜 상점 내는 거 그거는 빨리빨리 해야 되고 이렇게 저 능력치는 개 족같이 하고 네 거의 네. 쌉같이 내버렸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됐고 그러면 이제 카드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와, 724. 한번 능력치 한번 볼까요? 이게 1대장입니다. 와, 말디니야, 이거 말디니. 이거는 제가 이게 좋은 이유가 있었는데 말디니 아니야 거의. 이거는 제가 최초로 저 응카를 만들어야죠 진짜로. 어. 와, 나는 사실 오늘 빠른데? 1카를 구하면 오늘 바로 응카 도전 갈 거야 나는. 어, 진짜로. 야, 이거 미쳤는데요 진짜. 내가 보기에는 반데이크 시즌 중에 제일 좋은 거야. 한 반데이크 다른 시즌 한번 비교해볼까요?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하고 이제 계속 이어서 가시죠. 반데이크 가장 좋죠? 제일 좋겠죠? 아, 제가 보기에는 야, 수비가 좀 딸려도 속도가 훨씬 좋으니까 이걸 막 이게 1대 아니 그리고 골 결정 이거 필요 없어. 이게 다 날리고 필요 없어. 근데 수비가 대인수 반응속도 반응속도 좀더 좋아. 반응속 좀더 빠르죠. 아, 근데 가로 헤더가 훨씬 느려. 헤더가 헤더가 안 좋다. 반데이크 장점은 헤더였는데 헤더가 좀 약해지면 스태미너긴 한데. 야, 근데 이게 1카 이상 써야겠네 이거는. 말디니 약간 농협 말디니 같은 스타일. 얘가 농협 말디니고 얘가 약간 뭐한한 말디니나 약간 그런 TC 말디니 같은 스타일. 아니 근데 사람들이 한 말디니 안 쓰잖아. 한 말디니가 예전에 안 썼는데 급여가 높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대회 시즌 들어오면서 급여가 오 늘어났죠. 그러면서 할 말디니 쓰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토츠는 여기 보면은 파워헤더가 강뚝이 있죠. 근데 이거는 강뚝이 없어. 또 근데 이거는 급여가 2가 낮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예, 그걸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저 네. 같으면 솔직히 반데이크는 또 몸싸움도 몸싸움이지 헤더가 확실히 좋아서 반데이크를 쓰는 거기 때문에 헤더가 좀 떨어지는 반데이크는 좀 그 기존에 쓰던 반데이크보다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돈나룸마 일반 시즌이 급여가 8이 됐어요. 7에서 1이 올랐는데 1이 올랐습니다. 능력치가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아요. 네, 능력치. 그러니까 이제 돈나룸마의 시대가 저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다 돈나룸마를 썼는데 이 급여 1차이가 물론 급여가 지금 180이 됐나요? 180이 딱 됐을 거예요 지금. 예, 잠시만요. 제가 이 새로 영입한 게 있어가지고 네. 요거를 제가 또 잠깐 빼놓고 급여가 180이 됐네요. 180이 됐습니다 지금. 아, 여기 보이네요 여기. 이거 뭐지? 예. 급여 빼놔. 그렇죠. 급여가 이 180이 잠시만요. 이 새로 영입한 거를 좀 여기 보시면 급여가 여기 보이는데요. 오케이. 자, 급여가 지금 이렇게. 이 180이 됐어요. 그래서 더 레전드인 거는 네. 지금 플러스 30 다 들어갔어. 오, 맞네. 자, 보시면 호나우두. 오, 뭐야? 플러스 4. 야, 내 이거 퀄리티 봐봐. 와! 레전드! 110 다 넘었어. 야, 내 이거 퀄리티 개사기야, 이거. 형, 방금 아니, 이거 가지고 나 지금 저 월클도 못 찍고 있어, 지금. 이제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은바페 120. 와, 금바페 속도 120. 와, 미친! 야, 손흥민은? 와! 그 다음에 푸티도 능력치가 높아졌어요. 야, 좋습니다. 110이 안 뚫리죠. 거의 내가 뭐 칸나바로죠. 근데 그 와중에 아까 말디니도 속도 이래버렸어. 이건 이제 카드 까야 되니까 빨리죠. 나중에 한번 또 보여드리고 지금한테 이런 상황이에요. 아, 크루이프 한번 보자고. 크루이프 오케이. 자, 크루이프 한번 보겠습니다. 크루이프. 자, 살짝 내리시고. 크루이프 뭐 아, 크루이프 지금 안 돼서 형 강화 안 돼. 가자, 카드 가자. 이제 좀 너무 오래 기다렸다. 자, 카드 바로 이제 까보겠습니다. 선수 팩. 자, 네. 자, OTW. 저희가 다 분석도 어느 정도 좀 해드렸고, 예, 일단은 저 TC 포함 이런 거 까지 말고 이걸 까면 될 것 같아요. OTW만 까겠습니다. OTW만. 제일 많은 선수 팩. OTW, TC, 핫 포함 150부터. 그렇습니다. 한 장씩 갈까요? 아니면 뭐 한 장씩 가봅시다. 자, 노래 한번 틀고, 자, 달려보겠습니다. 가시죠. 갑시다. 따라라라 따따따 하시다 일단 하시다. 11번 하슨 던지자 에펜베르크 하슨도 빨리 던집니다. 하 던깁니다. OTW 유니폼이 어떻게 생각해? 하 던져요. 자, 하 던지고 스페이스바 형이 담당하세요. 자, EBS 포티. 자 스페이스바 형이 담당하세요. 던겨 모드리치. 자 롬니 모드리치. 롬니 모드리치. 아, 10장씩 안돼. 왜냐면 OTW 뜨는 거 연결하면 OTW 뜰 때 어떻게 뜨나 봐야 돼가지고 어떤 유니폼인지 궁금하잖아요. 자, 5원 넘기고 자 던기 알론 디마리아. 넘기겠습니다. 이건 뭐야? 자, 이거다. 자, 이겁니다. 벨라라비? 와! 대박! 어제 A팀과 레버쿠젠의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데미르바이. 근데 상당히 썩었어요. 자, 썩었는데 네. 왜 이제 이 OTW 패키지, OT식이 왔구나 패키지를 봐야 되냐? 네.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실축을 반영되고 그게 오버리 오르면 오버리 안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축을 많이 봐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시즌이 결과 오르겠구나. 그리고 사재기가 많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가시죠. 네, 추가할 예.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팩, 그, 쭉 자랄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팩이죠. 그렇습니다. 넘기고요. 페랑. 넘기고요. 자, 빨리 가겠습니다. 자. 자, 넘기시고 하십니다. 넘깁니다. 자, 한다 넘기지. 자, 좋습니다. 자, 근데 좀 많이 넘기고요. 자, 인신의 어제 나왔죠. 인신의 반대말이 저 아웃존. 자, 네, 뭐라고요? 아니 어제 저 중계할 때 그랬었어. 아웃신인가요 그러면? 어, 자, 넘기고 자, 조용히 새끼야. 자, 아니 어제 저 재밌었어 새벽에. 자, 박이야. 자, K 벤제마. 아, 콜 벤제마. 자, 넘기고. 자, 넘겨. 자, 넘겨. 저 포르투갈 레전드입니다, 여러분들. 넘겨. 자, 넘기겠습니다. 네, 자, 제코. 저 에당 제코. 자, 넘겨 새끼. 싸가 좀 새끼. 넘겨. 예, 에릭 카바니. 어, 아니 에릭 카바니야. 저 ESC 카바니. 자, 넘겨. 자, 넘겨. 자, 넘겨. 자, 김인직 넘겨 빨리 넘겨. 김인직 빨리 넘겨. 할로 오케이. 어. 안녕 이거 정확한 오케이. 발음 안 해. 자 넘기고. 자 넘기고. 아씨, 아 뭐로 넘겨버렸어. 자 넘겨. 자, 예스 카바니. 야, 근데 카드 배경이 간지다. 어, 카드 배경 간지네. 이게 원래 피파 20에서 있는 건데. 팔팔팔팔. 자 넘기고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야, 이 확률이 진짜 안 뜬다. 어, 거의 안 떠요. 150인데 어, 진짜 안 뜬다. 안 뜬 확률이 거의 10%에 돼요. 자, 넘기겠습니다. 다비드 실바. 다비드 실바. 저희가 하나씩 가는 이유는 뭐 시간 끌려는 게 아니라 그 카드 그거 이펙트를 보기 위함이죠. 이어서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어서 이 18장짜리 가볼게요. 근데 3카예요. 네. 그럼 이따 가야죠. 아, 근데 18장 이게 제일 많아요. 못 가시게? 아니, 88을 가야죠. 아, 이거? 이것도 3카인데? 그래, 그럼 150, 그러니까 150 먼저 가야지. 그래? 그래. 이건 저건 TC 포함인데? 아, 그럼 이거부터 가야죠. 그래, 정신 좀 차려, 제발. 자, 가겠습니다. 갈게요. 자, 놀이 좀 바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넘겨! 드링크 워터. 자, 좋습니다. 물 마시고. 자, 물 마시고. 자, 넘기시고. 어. 자, 넘겨! 반대사르. 야, 반대르사르로 바뀌었어. 반대르사르라고요? 반대르사르잖아, 이 새끼들 이름 크루이프를. 그래, 야, 누구야? 메시야? 누구야? 오타멘데야? 오타멘데, 파시오. 야, 이 새끼들 이름 또 개같이 짓는 거 시작됐다. 반대르사르. 어, 반대르사르래. 좋습니다. 반대르사르. 어, 얘들이 이제 추가 모시라. 예전부터 이제 저 크루이. 오, 떴다. 아, 왜 말? 아, 오, 아, 왜 넘기냐고 계속. 아, 미안. 어, 짜. 세발 스톱카. 아, 좋아. 짜. 아, 미안해. 내가 지금 자꾸 아, 정신 못 차리. 오케이. 아, 미안하다. 내가 넘기라 했다. 넘겨. 넌 스토치 커프. 오케이. 홈 스토치 커프 넘겨. 오케이. 오, 세바이오스. 넘겨. 자, 넘겨. 단테. 오, 단치. 오, 단치. 오, 단테. 오, 단치. 오, 단테. 단테. 넘기지 마. 넘겨. 바람. 좋습니다. 리오 바람. 자, 넘기고요. 자, 좋습니다. 넘겨. 자, 네드벨. 넌 넘겨. 이 새끼, 열받게 하는 새끼. 내 같은 놈. 자, 넘겨. 오케이. 콜벤즈만 넘겨. 오케이. 넘겨. 빨리 넘겨. 하나, 둘, 셋. 어, 넘겨. 나 파리생제만인 줄 알았어. 파리생제만인 줄 알았어. 하나, 둘, 셋. 넘겨. 사디오만해. 뭘 사디오만해, 새끼야. 저 솔라만해지. 자, 넘겨. 융베리. 폴 융베리. 자, 넘겨. 자, 넘겨. 빨리 넘겨. 빨리 쳤죠. 빨리 넘겨, 빨리. 넘기라고. 아, 넘겨. 오케이, 존 드락슬러. 자, 넘겨. 자, 오늘 지금 저희가 넘기라고. 40번. 자, 르콩트. 야, 누구야? 르콩트 좀 유명하지 않나? 뭘 잘 막아. 잘 막는다고? 유명한 애야. 진짜로? 르콩트 좀 유망주 아닙니까? 야, 르콩트 이거 르콩트 좀 잘 막는 애 아니야? 야, 르콩트 누구냐? 나 저 AS 모나코 출신 루피엘은 알아도 보나벤투라 넘기고. 자, 좋습니다. 자, 스탯이 좋긴 좋아. 방금 아까 저 르콩트 넘겨. 자, 파티시오. 저희가 또 OTW 카드 백. 죄송합니다. 34. 어, 넘기지 마. 넘기지 마. 잠깐만. 어, 뭐야? 김신호? 아, 아니 씨. 누구야? 엘샤라위네. 야! 야! 텐션 뚝 떨어지게 만드네. 어, 야, 근데 존나 좋은데? 어, 괜찮. 스피드가 좋은데? 아, 예, 근데 아, 피지컬. 사진도 이상해 좀. 아, 피지컬. 약간 피팅이야. 자,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급하긴 했나 보다. 이거 사진 갖다 쓰는 거 보니까. 빨리 내일까지 작업해야지. 포토샵으로 오리고 있다고요 지금. 봐봐.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엘샤라위 잠깐만 제가 지금 흐름 좀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엘샤라위 쳐보세요. 엘샤라위 쳐보라고 여기다. 자, 엘샤라위 쳤죠. 자, 여기 보세요. 이 차이점 보겠습니다. 어때요? 어, 화질 깔끔하네요. 화질 좋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화질 좋죠. 네. 화질 좋죠. 화질 좋죠. 이거 보세요. 화질이.
안 좋죠 지금.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포토샵으로 자른 거야. 구글에서 가져온 거야. 어. 구글,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엘샤라위 검색한 거예요. 내일까지 급하게 이제 빨리 패키지를 내가지고 빨리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이 새끼들 그냥 갖다 대충 그 내가 엘샤라위 중국 이거 친 거야 지금. 자, 근데 반대 사르가 진짜 반대를 사르예요? 그래 반대를 사르라니까. 붙여서 반대르 사르. 어. 아니 이런 게 있다니까. 그리고 훈멜스도 후멜스가 됐어. 후멜스. 어? 후멜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이름을 이제 지어낼 것 같은 게 원래는 독일 말로 후멜스도 맞아. 틀린 건 아니야. 이거. 어. 완전 이거 지금 뭐라고 셰도르프가 셰이도르도프 됐다고요? 저 그것만 보세요. 셰이도르프 됐다고 설마? 오 진짜 셰도르프가 없으시 원래 이세였거든요. 오, 야 잠깐만 세. 와! 야 진짜 개망했다. 세이에스. 어? 와 세이드로프 이거 뭐야? 거의 세이에스네. 아니 근데 지금 바뀐 게 어이. 네덜란드 선수들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 그래 그 휠리스로 안 바뀐 게 다행이다. 어? 자 일단 출발합시다. 휠리스로 안 바뀐 게 다행이다. 어, 그게 맞지. 그게 맞지. 자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거가 그랬죠? 그렇죠. 자 이거 한 개. 자 150 이거는 OTW하고 그것만 뜹니다. 어! 자! 뛰어나온다 심지어. 오 뭐야? 페르나바체? CF? 아! 클로제? 오 크루제! 근데 아 크루제? 야 근데 능력치가 95네. 아 스피드 너무 느리다. 너무 느리다. 아 이거 맨망기네. 맨망기네. 맨망기보다 느리네. 야 이거 맨망기보다 느려. 이거 맨망기보다 느려. 아, 넘겨. 야 넘기고요. 패키르. 아 하시즘 뜨면 안되네. 좋습니다. 하시즘 쌓였어 내가 보기에. 하시즘 넘기고요. 다행곤란. 야 근데 COCC 우리 떴었냐? COCC는 안 붙어 지금 패키지가. 넘겨. COCC는 아예 패키지가 없어? 패키지가 내가 막 이런 11월 1일 날 나오겠지. 그게 아예 없어 지금? COCC 아예 없어. 가투도. 야 그럼 COCC는 어떻게 떠? 그러니까 11월 1일 날 나오겠지 패키지가. 그래? 어. 자 넘기고. 아 그럼 반대. 아 그니까 11월에 한번 더 팔아먹고 그래. 아~ 여기서 한번 팔아먹고 그다음에 11월에 한번 더 팔아먹고 12월에 또 11월 더 팔아먹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또 팔아먹고 2월에 또 팔아먹고 3월에 또 팔아먹고 3월에 팔아 나오고 5월에 어린이 패키지 나오고 6월에 여름 패키지 나오고 7월에 여름 패키지 나오고 8월에 말 패키지 나오고 9월에 가을 패키지 나오고 10월에 박정 패키지 나오고 11월에 넥슨 회장 생일 패키지 나오고 12월에 크리스마스 패키지 나오고 1월에 설날 패키지 나오고 2월에 갑자기 2021년이 돼서 생일 패키지 21살들의 잔치 패키지 나오고 미친 패키지라.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어 영칸. 자 이거 좀 정리 좀 하고 가시죠. 정리 좀. 아마 지금 위에 있는 건 다 쌓여있을 거예요. 네네. 어 안 쌓였네요. 어, 안 쌓였습니다. 자 이거 빠르게 이거 좀 정리 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원래는 조금 루즈할 수 있는데 저희가 루즈하지 않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리 네. 좀 늘리세요 미친 새끼들아. 자 보세요. 피파 20 같은 경우는 현지를 하면은 자리가 무한입니다. 근데 얘들이 자리 안 늘리는 이유는 강화장사를 해서 강화장사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오, 지네들이 현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현지란 사람들한테는 강화를 늘리게 해라. 현지를 할 때만큼은 강화칸을 따로 존재하게 해라. 평소에 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게임 개발하기 싫고 게임 이제 나온 지 이게 2년이 다 돼가는 게임이 이제서 채팅창이 나온다는 것은 아 얼마나 돈적으로 게임을 생각한다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거의 저는 아니 그 분무기가 얼굴에 있는 줄 알았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한 80까지만 가고 하여튼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맞잖아. 아니 왜냐면 우리가 자꾸 예전 얘기하기 싫은데 P2 때 왜 유저가 많았냐. 게임이 재밌는 것도 있어. 자 피파4 게임 어때요? 재밌잖아 지금. 재밌죠. 재밌어요. 게임으로 까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뭐로 까냐. 현질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유저들이 유입이 돼. 어 재밌네. 근데 초반에는 안녕하세요 어찌 지난 척 하면서 일부러 돈을 많이 주긴 줘. 근데 내가 이제 하다 보니까 상대랑 붙는데 나도 크라이프 쓰고 싶어. 네. 못 써. 그래서 현질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응 10만원 누가 현질해 능 5만원 그래 그렇게 해야 100만원 해도 현질을 못하는 상황이잖아. 그건 맞죠. 400 500 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격을 낮추라고 가격을. 자 계속 가시죠 계속. 자 계속 가시죠. 일단은 가격 낮추라면서 일단 현질하는 김인직 씨고요. 자 갑니다.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네. 되니까. 자 넘기고요. 마케렐레. 좋습니다. 마케렐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죠. 자 좋습니다. 자 추천 안 하시면 추천도 부탁드리고. 모드리치. 자 좋습니다. 롤 모드리치죠. 롤 모드리치. 빠르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떴고요. 자 좋습니다. 자 페라.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유벤투스 마크가 자 이제 갑니까? 자 이제부터 없어요. 이거 먼저 까고 가야죠. 우광팩을 깐다고요 지금? 잠깐만 이거 핫은 이제 다 까면 안 되고. 없어 이제 다 깠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갑니다. 마일리지
32만 쓴 겁니다, 이게. 일단 농협 TT GR TC 뜨면 바로. 근데 여기서 이거 말고 요걸 우린 원합니다, 요걸. OTW. 예. 쓰레기라도. 자, 과연 어떻게 뜰지 궁금해지는 순간 한번 가겠습니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고! 야, 야, 만기도 한 장 가자, 빨리. 어, 또. 아, TT. 스페인. 스페인 또 많이 떴거든, 피파 20에서. 후안 마타. 어, 아... 형이 좋아하는 선수 아닙니까? 맨유 아닙니까? 맨유. 아. 맨유 아닙니까? 오! 야, 떴다, 떴다! 아, 티시. 아, 티시 꼭. 테오슈테겐? 노이어. 이러게 나가. 만기 한 장 가시죠. 자, 막 한 장 가시죠. 맨 만기 한 장 가시죠. 맨 만기 한 장 가시죠. 자, 바로 뜬다, 봐. 하나, 둘, 셋. 농협, 농협. 아, 자, 바로 뜬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야, 어차피 나 살짝 까버려. 살짝 까버려. 살짝 까버려. OTW. 아, 뭐, 아시다! 설마. 아, 망했어. 아씨. 아, 미나넬리 저 뭐 하는 놈입니까? 뭐 하는 거야? 야, 제발! 형이 여기서 까! 제발, 내 저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잘 떴는데? 6억인데? 오! 오! 싸보지고요. 스텝 100이고요?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33억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는 좀 노잼이다. 그래서 OTW를 응카까지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OTW 좋은 게 좀 COC는 없으니까. 야, 잠깐만. 왜요? 맨시티 금카 떴어, 여기? 이거 뭐야? 포든 그냥 원래 있던 거잖아, 옛날부터. 아, 이거 나 맨시티 엠버서도 줄 알았네. 자, 일단 그러면은 아, OTW 아자르 응카를 만들자고. 야, 아자르 응카 만들자. 있어? 없어. 아, 미치겠네. 일대장 없다니까, 지금. 아, 이걸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가짜 이거라도 만들까, 이거? 그래가지고 아자르 응카 만들었습니다. 이거. 어, 그거 낚시는 아자르, 똑같은 아자르잖아. 아, 근데 너무 낚시야, 너무 낚시고. 형, 바로 구독 취소야. 어. COC 응카 에이전트로 풀었다고? 야, 에이전트 가자. 가자. 야, COC 응카 바로 가자. 에이전트 한번 가자. 어, 에이전트 바로 갈게요. 어, 형, 좋아하는 팀이 혹시 이 팀인가요? 니가 아까 바꿔놨잖아. 저 언제 왔어요? 어, 쥐가 유벤투스 바꿔. 야, 야 COC 응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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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자. 이거다, 이거. 어, 오케이, 오케이. 왔다, 왔다. 가자. 야, 그런 적 없는데? 선수 구매 아무거나 빨리 사. COC 못 풀어. 안 풀려, 안 풀려. COC가 있어야 되네. 아, COC가 있어야 되네. 와, 그니까 어떻게든 돈 벌라고 이것도 다. 야, 잠깐만. 이건가, 그러면... 이건가? 어딨어, COC. 아니, 있어.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어,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아, 이것도 COC 있어야 돼. 아니, 눌러, 그냥 눌러봐. 그냥 눌러봐. 아, COC가 있어야 된다니까? 아, 이것도 안 되네. 왜? 아, 씨. 에이전트를 개같이 만들어놨네. COC 없어. 지금 야, 그러면, 야, 일단 OTW 하나, 저, 응카 하나 만들자. 자, 잠깐 기다려봐. 기다려봐. OTW. 이거, 어, 여기 맞아? 예, 네, 맞아. OTW. 그리즈만. 루카쿠 어때요, 형이 사랑? 루카쿠? 이거 좋으려나? 없어, 근데. 없네, 없네. 아. 1카가 하나도 없어, 지금. 아. 요비치도 좋은데. 어? 요비치 응카 한번 봐봐요. 스탯. 아, 썩었다. 아, 이거 너무 썩이야. 야, 좀 좋을 것 같은 거 없냐? 스탯은 아, 좋은 거 알지. 야, 우리가 미래를 보고 이거는 저 강화를 하는 거라. 프로머스 어때? 프로머스. 어. 뒤 밑에 프로머스. 어디? 이거? 얘 좀 유망주 아니야? 아, 얘도 근데 카드. 아니, 안 돼. 야, 아니면 아까 저 떴던 이거나 갈래? 할러? 이거? 할러 개 썩었는데, 근데? 아, 이거 속도가 너무 느려요. 뭐라고? 바디가 좋다고요? 바디? 바디 없는데요? 바디 없어. 로드리. 로드리 없어. 아, 야, 진짜 아예 지금 매물이 없다. 매물이 아예 없어. 없어요? 매물이 아예 없어. 아, 이것까지 응카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아, 저 어떡하지? 8만 원 더 가나요? 뭐 8만 원 더 뭐? 8만 마일리지 한 번 더 가나요? 가? 오늘 멸망하나요? 잠깐만. 근데 이거 뭐 1카 하나 있었는데. 야, 1카 있는 거 뭐 없냐? 1카 있는 거 없어? 야, 야, 개 좋잖아. 푸키. 푸키 없 푸키 있나? 은돈벨레. 없어 157장. 와, 근데 매물이 하나도 없네 진짜로. 어? 매물이 하나도 없어. 뭐라고? 토르강 아자르 있다고? 토르강 아자르 봤잖아. 그렇고 형이 어 아자르 가까이 이랬잖아 형이. 아, 그러면 율리안 브란트 어때? 어, 저거 매물 있겠지? 어디 이거? 카셀로 밑에 이거? 어, 예. 없어. 없네. 야, 근데 아까 방금 이거 많았던 거 뭐 야, 이거 아 이건 존나. 근데 형 개 많잖아요 지금. 야, 잠깐만. 이카르디. 아, 이거 안 썩었어. 썩었어. 아씨,
야, 안 돼, 안 돼. 야, 이거 뭐 하나 없냐? 매물이 없네. 어. 어, 페르산지는 있는데요? 야, 이거 뭐 하나 없어? 아씨. 야, 그냥 33억이니까 선수 하나나 사자. 야, 뭐 살만한 거 없냐? 사고 끝내자. 갑자기 산다고? 어. 야, 그냥 선수 저 30매도. COC로 했잖아, COC 지금. 어. 야, 그냥 이거 하나 사고 끝내자, 일단. 그래, 어. 그래, 이제 뭐 매물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냐? 내일 하면 되지. 전력이라든가. 뭐라고? 완비사카 하라고요? 완비사카? 완비사카 바사... 하면 완 띄고 해야 될걸? 완 띄고 바사카라고? 완 완바사카? 완바사카요? 완 완 완비사카도 없어 없어. 야, 매물 33억짜리 뭐 없냐? 매물이 없네. 금카 아무거나 하나 사고 그래도 저 끝내자. 어? 야, 뭐 살만한 거 없어? 김도근, 김도근. 어? 김도근. 넌 아직도 김도근이야? 김도근. 어. 주황 마리우 OTW. 아, 주황 마리우 씨. 주황 마리우. 한 달만 지나도 매물 존나 쌓일 텐데. 그건 맞지. 잠깐만 기다려 봐. 아, 로셀소. 씨. 아니, 로셀소도 없어. 매물 있는 걸 얘기해. 그래. 어, 이게 없어. 뭐라고? 지금 돈 아끼자고요? 윤정환 어때요, 님? 어? 윤정환. 아, 윤정환 형님 이번에 그래. 뺐으니까. 아, 근데 그거 아, 없네, 없네. 아, 다행이다, 진짜. 김병 다행이다. 어, 없어, 없어. 오, 다행이다, 와. 형이 다행이다 했잖아요, 방금. 와, 뭐, 이 새끼 다행, 뭐, 형이 다행이다 했네. 와, 쓰레기네. 야, 이거, 야, 야, 이거 금카 뭐 하나 살 거 없냐? 어? 어? 역시. 좋아하시네. 아니, 그냥 봤어, 그냥. 역시 좋아하시네. 아니, 처벌하지. 어쩐지. 아니, 어. 처벌하지. 그냥 봤어, 새끼야. 포스터에 맨날 뽀뽀하더니, 역시. 개소리야, 새끼야. 포스터에 맨날. 어. 안녕. 아니 그냥 줄... 아니 그냥 보라 그래서 그냥 봤어. 그래. 아이씨. 잠깐만 기다려 봐. 야, OTW는 무슨 10가까지 이거 누가 이렇게 해 놨냐? 어? 그냥 했다 근데. 김신우 형님이 이거 왜 이렇게 해 놓은 줄 알아? 지금 중국에서 잘한 야, 근데 개소리 진짜. 어. 무조건 3스텝 사면 될 것 같아, 김신욱 형님은. 그니까, 김신욱 형, OTW 손흥민이요? OTW 손흥민 있어? 없는데요? 아니, 없어. OTW 손흥민 있으면 너무 사기야. 야, 돈 모아서 이걸 내가 사버릴까, 그냥? 7카, 8카 가는 거예요? 어. 페페 3카 떴다고 기다려봐. 또다시. 진짜 사게? 사야지. 만들어야지, 이거. 5카바 마스텟. 어? 5카바 마스텟. 이거 은카 2개 만들어야지. 그래, 이거 내가 이거 만들어야지. 야, 이거 좀 빨리 가자. 야, 야, 니콜라스 페페 은카 2개 만들자. 야, 니콜라스 페페한테 내가 이거 강화장 산다. 어. 야, 이거 가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손모 선수. 자, 페페한테 투자를 합니다. 자, 페페한테 투자합니다, 저는. 자. 96을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장 카드당 3,500만원이거든요, 거의.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 뭐 사가지고. 저는 이거, 아니요. 여러분들이 뭐, 저, 뭐, 호구다 이러는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맞아요, 호구. 어. 아, 응, 아니야. 응, 맞아. 난 이제 이러면서 내가 봐봐. 이러면서 이제 형 컨텐츠 만든 거야. 아스날 경기까지 집중해서 볼 수 있잖아, 이러면. 응, 집중 안 해. 아, 봐봐, 이거 축구화 색깔도 분홍색 아니야. 이거 맞지? 실버색이 아니에요? 뭐야, 미친 새끼. 아, 뭐 하세요? 야, 강화 존나 안 돼. 다시 해봐. 아, 새로 나온 시즌 근데 강화 절대 안 돼. 아니, 응, 강화 만들어야지. 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 자, 잠시만요. 저 가보겠습니다. 형이 똥손이라 그래. 이 형이 약간 똥손이거든요? 아, 난 바로 되지. 나이스! 아, 나 야, 바로 야, 되잖아. 야, 부금 털자. 나 바로 되잖아. 자, 95. 에이, 에이, 에이. 누르고. 94한 장. 야, 700만, 야, 700. 이거, 야, 이거 돈, 아니, 이거 막 넣는 거 싫어하냐? 아니야. 지금 평균 가격 1300이잖아. 봐봐. 아, 봐, 평균은 1300 맞아, 아니야. 지금 딱 봐. 1300이잖아. 오케이. 그래, 딱 보고 하잖아. 다 보고 하잖아. 내가 가? 내가 가? 가. 이거 은카 두 개 만들어야 돼. 제발! 사카! 좋아. 가자. 나이스. 예스! 이거, 니콜라스 페페. 이제는 니콜라스 페페. 자, 이제 그러면, 아스날 경기만큼만 스티형 니콜라스 페페 오늘 잘했어. 이러면서. 야, 잠깐 기다려봐. 종윤이 형님한테 전화해서. 니콜라스 페페 전망이 어떤지 전화해보자. 아스날 전문가 저 이스타TV 종윤이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난 재물을 사놓을게.
재물 사고 있어. 나는 이제 이러면서 내 루즈하지 않게 전화를 하는 센스.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내가 보면 형 전화 안 받을 것 같은데 형. 종윤이 형님하고. 에. 아, 아. 조용히 봐. 오 삐삐도 와. 아니 재물 넣어야지 얘는. 오케이 오케이. 쓰레기니까. 자. 자 전화 있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형님 저 방 아프리카 방송 중입니다. 갑자기 전화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요. 그 제가 이제 피파를 하다가 이제 OTW 시즌이라고 어 한 네. 주에 잘하는 선수가 이제 잘하면 오버롤이 오르는 선수가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그걸로 온 니콜라스 페페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니콜라스 페페 네 새끼를 왜 선택을 하죠? 네? 그건 이상한 새끼인데 이상한 새끼요? 아니 형님 아스날 팬이시잖아요. 아스날 팬이라면 아스날 팬이랑 니콜라스 페페를 지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요? 예. 아니 형님 그럼 아스날에서 누구 사야 돼? 요 귀한 두지요? 세바이스 세바이스. 어 아니 형님 근데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아스날 저번 경기 졌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형님 조만간 저 수원 형도 있는데 조만간 저 저희 합방 한번 하시죠. 예.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형님 전화 드려서 죄송하고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형님 감사합니다. 와 참 진짜 이왕 이러는 거 가야지 뭐. 어 야 근데 너 아니 왜 이렇게 이렇게 샀어? 재물 조져야지 얘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얘는 재물 조질 놈들이에요 아주. 근데 종윤이 형님이 이제 저 대한민국에서 캐스터하고 해설자를 동시에 하시는 분이야. 대단하신 분이야. 국자라이신데 내가 그 캄펠레가 니콜라스 페페에 투자를 한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야 니가 눌러라. 내가 아. 눌러. 갑자기 나한테 또 정가하려고 책임 정가하려고. 아니야 근데 니가 확실해? 니가 해. 자 3 2 1 가자! 제발! 야! 됐어! 투자해, 투자해! 하나 더 만들어! 니콜라스 페페! 니콜라스 페페 또 만들어! 차라리 세바이오스 어때? 형 세바이오스 성과했잖아! 세바이오스 가자고? 아, 아스날이 투자하자고? 그래! 세바이오스 어딨어? 밑에! 세바이오스가 근데 많이 있나 확인을 하고 해야지! 없다 없어 없어 세바이오스 레전드 멤버이네. 그러면 페페는 이거 사놓고 세바이오스 7칼 가자 어때? 세바이오스 능력치가 능력치가 낮아. 7칼은 터지잖아. 아니 성공시키는 거지. 아니 스탯이 별로야 근데 이거는. 아니 플러스 7칼은 좋겠지. 야 그러면 아니 응카만 가 응카만. 어. 남자는 7칼. 야 케인 매물 있대. 야 케인 잠깐만. 케인직. 아 장난하냐 새끼야. 이 새끼가 아주 장난하고 있네. 아 그걸 낚여 새끼야. 씨. 야 맥과이어 있다고? 맥과이어 느려. 맥과이어 속도 몇인데? 야 이 씨, 야 이거 너무 심해. 맨유 개무시하는 거 아니냐? 100kg가 어? 어떻게 뛰냐고. 아니 그래도 새끼야 48은 새끼야 넥슨 새끼야. 190이나 100kg 몸무게나 좀 빼고 오라. 아니 미친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 인간적으로 무슨. 맞아. 응 아니야. 맞아. 맞아. 현실 반영 보소. 야 니콜라스 페페 하나 더 가. 니콜라스 페페 간다고? 응. 실화야? 이거 하나 더 가. 이거 은카 두 개 해야 돼. 왜냐면 내가 하나 쓰고 하나는 투자를 해야지. 그게 투자야. 어, 그게 투자라고. 형은 항상 형이 저 이 그 공업 입문 배웠을 때 거기서 그런 게 뭐라 나왔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관계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아직 뭔 말인지 기억이 안 나고 하여튼 저 가보겠습니다. 네,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형이 응카 한번 붙여보시죠. 제가 이제 응카 하나 붙였으니까 형도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피파 가겠습니다. 황제 피황 김인직 응카 붙이기 한번 갑니다. 가자! 제오! 야 가자! 야 빨리 재물 됐어. 재물 가자. 자 1억짜리 사면 비싸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5,100만원 좋았다. 5,600 너무 비싸. 5,600 너무 비싸고. 너무 비싸고. 좋았어 좋았어. 5,300 그렇지. 이거 내장 사. 우리 형. 우리 형. 좋았어. 자 일단 우리가 33억 있었는데 7억을 쓰고 투자한 거야. 근데 지금 4억을 손해봤거든. 근데 이게 나중에 결국
10억, 20억을 더 이득이라 생각하고 투자한 거니까 절대 뭐 기분 나쁘지 않아. 세바이오스는 잘해. 아 세바이오스 저 페페가 좀 잘해. 야 그리고 COC 시즌 매물 나온 거 있으면 말 좀 해줘. 그것도 웅카 바로 만들어버리게. 어? 아무거나 그건 썩어도 괜찮으니까. 뭐해 이거 하나 비었잖아. 어 인작 인작이 나네. 인작이 뭐 잘못할 뻔했고요. 자, 자 인작이 일단 한 장 성공했습니다. 아니 COC 지금 준대. 저 뭐 어 제발 한 장 더 가야 돼. 안돼. 야 만들어. 두 개 만들어 가. 아 존나 많네. 빨리 가. 나 어떻게든 두 개 만들어 진짜. 와 아니 그러니까 네가 가라고 새끼야. 어 새끼 왜 나한테 그래. 표기 터트려 놓고. 야 부스케츠 6화? 지금 다 됐는데? 부스케츠 6화 쟁으로 어떻게 가. 이 6화 102 스테이지 100인데 아니 아니 이거를 6화 만들자고 지금 부스케. 아 내 이거를? 페페를? 아니 아니 부스케츠를 6화 만들자고. 이거 지금 이게 내 페페 큰 게 터졌잖아. 아 이거 100인데 형 아이콘 집어넣게요?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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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니콜라스 페페 응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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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일단 그러면은 자 가도록 할게 페페. 자 오케이. 자 이거 저 이 페페 이거 다시 응카 다시 만듭니다. 네 갑시다. 자 아 존나 안 되네 씨. 그냥 될 것 같아 지금 일단은. 어 좀 넣을 거. 자 어 80 안 돼. 반데르사르. 야 COC 8 야 COC 매물 있는 거 좀 알려줘봐. COC 8카오 매물 있다고? 근데 8카오는 안 좋잖아. 8카오 매물이 있다고. 8카오요? 오카 9천만원인데요? 야 이건 야 와우 장난 야 씻어봤는데? COC 찾아보면 많다고? COC가 왜 많아? COC가 지금 풀린 게 없는데. 아니 COC가 지금 풀렸나 본데. 잠깐 기다려봐. 여기 저 오른쪽에 있으면 되지. 오른쪽 파란색으로 있습니다. 하나 풀렸을 거야 분명히. 근데 팩도 안 준다. 어떻게 COC가 풀려. 아니 지금 뭐 팩 같은 거 저 준대요? 저 모바일로 뭐 준다 했어 누가. 야 이거 하나도 없냐? 아니 형 솔직히 있었으면 시청자분들 중에 한 명 줬겠지. 형님 저 COC팩 있는데 한 장 드릴게요 이렇게 됐겠지. 야 없어 없어. 야 없어. 야 페페 빨리 응카 만들어. 야 야 페페 응카 만들어 가자. 야 페페 응카 만들어. 페페 응카 두 개 만들어. 페페 응카 두 개 만들어. 야 페페 응카 두 개 만들어. 야 페페 응카 두 개 만들어. 웬만 꽁치 먹어. 아 없잖아 새끼야. COC 매들 매물 없어. 아씨 뭐라고? 아니 없어 없어 없어. 아 잊겠어? 없어 없어. 아 좀 낚시 좀 하지마 씨. 뭐라고? 아니 그만 좀 낚여. 아 진짜 씨 뭐라고? 아 이따 씨 뭐야. 야 이거 만들어. 응카 만들어. 야, 이거 왜 있어.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새끼야. 그만. 이거 내가 나 혼자 있어야 돼. 야 그만해 그만. 야 뱃냇살에 뭐한 놈이야 이거. 야 이거 나만 해야 돼. 이거 능력치 좋냐? 어? 어? 좀 썩었는데 키가 너무 작고 일단은. 야 뭐야 이거. 응 썩었어. 아 이거 잘못 썼구만. 야, 풀리긴 풀리네. 이거 어떻게 풀렸지 이게? 이게 어떻게 풀렸어 여러분들? 야 약발이야 약발이. 응 개썩었어. 뭐라고? 뱃나사르 뭐라고? 아프리카 대륙 MVP 출신 이번에 밀란한테. 이거 응카 만들어. 페페 빼고 페페 빼고 이거 응카 만들어. OWC도 아니잖아. 이거 만들어 이거 만들어. 5초와? 어떻게 이렇게 메모리. 야 근데 5초와는 이건 만들 필요 없어. 차라리 그걸 해보자. 너무 에이전트 키가, 에이전트 너무 키가 작아. 에이전트 아 에이전트 하자고. 나이스. 그러면 하나는 응카 만들고 하나 에이전트 가자. 빨리 가자. 자 이거 진짜 응카 만들 97인데 응카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럼 5초와 아이콘 넣어야 돼. 5초와를 응카 만들고 저거를 이제 넣어보자. 저 1억짜리를? 어 1억짜리. 자 자 좋습니다.
두 장 넣어야 되는데요? 어, 넣어, 넣어, 상관없어. 이거 두 장 넣어? 어, 두 장 넣어. 아니, 시청자들이 궁금한 거 해야지. 이거 뭐냐? 왜 이걸 넣어? 이거 넣어도 상관없대요. 어? 아니네? 판 360이면 얘네 넣으면 안 되네. 360이면 또 어떻게 해야 돼? 계산 좀 해주세요. 강화 등급 뭐야? 1단계인데 300, 오버로 360을 맞춰야 돼요. 그, 저 그냥 아무거나 사면 돼. 아니, 핫 시즌이 왜 안 되지, 근데? 이거, 야, 이거 왜 안 되냐? 92명이요?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95 하나 넣고. 어. 아니, 왜냐면 나는 진짜 돈 아깝다 생각 안 해. 왜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나는 그거 무조건 해야 돼. 어, 뭔 말인지 알지? 키엘리니, 됐어. 어. 그래서 나는 이제 컨텐츠상으로 가는 거니까 돈 아깝다고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궁금하긴 하잖아, 사실. 뭔 말인지 알지? 어, 궁금하긴 하지. 자. 이적 시장 아까 취소 좀 해달라 해가지고 벤네사르 이거 오케이 자 취소하고 자 형이 한번 가보세요. 자 이거 봤다 이거 뜨면 돼 뜨면 돼 뜨면 돼 개레전드다 진짜 뜨긴 떠 근데 3강 패트 뜨고 2강 패트 뜨고 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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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새끼 야 COC 잠깐만 기다려봐 야 몇 장만 더 사자 야 COC 이거 저 5초화 말고 또 뭐 있냐 어 페페는 응카 만들었으니까 개이득이네 개이득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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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다려봐 아 이거 존나 알바다 이거 2억 썼는데 어? 2억 아니 야 이거 이거 10억 남아도 돼 어? 야 또 아까 뭐 있냐? 히메네스? 이거 없어 없어 뭐라고? 치차리터요? 테포 아니 없잖아 아씨 뭐라고 AOE 초하라고? 야 저런 거 강퇴한다 생 막시맨? 생 막시맹이야? 얘 왜 맹으로 했냐 이 새끼들? 어? 생 막시망인데? 일부러 그런다니까? 맹? 야 일부러 그런다니까 진짜로? 얘 몇 번이에요? 설마 어? 능력치 90인데요? 생 막시맹 90? 야! 야! 링가드? 링가드도 있어? 생 막시맹 스탯이 90이네 생 막시맹 어, 잠깐만 90이면? 잠시만요 생 막시맹 어, 90? 맹 도배하지 말고 야! 야 이거 COC 있는 거 좀 알려줘봐 케인 맞다 씨. 이거 응카 만들자. 야 이거 일단 응카 봐봐, 응카 봐봐. 일단 응카 만들자. 이거 응카 무조건 만들어. 야 응카 만들자 일단. 야 응카 만들자. 야 케인 응카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초반에 항상 이렇게 뭐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거 두 개 투자하면은 대박이잖아. 이건 이제 오버로 오르진 않는데. 자, 자 이거 있는 걸로 갈게요. 왜냐면. 3200이 쌓였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 나이스 잘 좋습니다 야 니가 눌러 니가 눌러 아씨 내가 눌러 터질 것 같아 갑니다 3 2 1 4까지 쉽게 가야죠 4까지 쉽게 가야죠 제발 오케이. 나이스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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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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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존나 비싸 2억이야 야 그리고 저 은카 가기 전에 나 뭐 하나 터치고 가자 와 개비싸 야야 여기 잠깐 이게 뭐 있었어 COC 아 또 하나 벤나사르 씨 아 터트리지 말걸 아 그니까 벤나사르 씨 야 그리고 COC 저 90 넘는 거 또 두 개만 있나 봐봐 그 5초하고 하나 집어넣게 하나만 더 어 아니 1억이야 1억 재물 한 장에 1억인데 사? 사 괜찮아 오케이 자 4까지만 볼게 어, 7천만 짜리인데 5초 안에 저거 자 9천만짜리 돈 나오네 나이스 나이스 지금 몇 개 샀어? 한 개 한 개 한 개 자 최대한 산 걸로 돈은 이제 강화를 하더라도 돈 찾아가 껴서 오카가 제일 싸다는데 이거는? 오카요? 어 오카 2억인데? 1억 7천 1억 1억 1억짜리 있다 위에 올려봐 1억 2천도 있고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저 그냥 후이 파트리시오 이런 공키퍼 오케이 오케이 저 위에 장 위에 이거? 후이 파트리시오 오블락 이런 거 됐어 세 개 세 개 샀어 오케이 됐어 야 이거 붙이자 그리고 하나 터치고 하나 아무거나 터치고 하자 못 터칠 거예요 자 기다려봐 씨 일단 내가 봤을 때 페페페페 이 쓰레 같은 이거 하나 터치자고? 쓰레 같은 아니 이카잖아 지금 새끼야 메카 터치려고요 어? 그럼 굴리트 굴리트 아니 이걸 터치하지 이거를 굴리트한데? 어? 굴리트? 굴리트를 왜? 굴리트를 왜 이 새끼야? 저 모재현 씨 죄송합니다 모재현 씨. 모재현 씨 죄송합니다. 모재현 씨 죄송합니다. 모재현 씨 죄송합니다 모재현 씨. 그렇지 가자. 자, 야 케인 눌러 한 번만 가 한 번만 가? 한 번 더 가? 한 번 더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박대한, 박대한, 박대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박대한 씨 죄송합니다. 박대한 씨 죄송합니다. 박대한 씨 죄송합니다. 박대한 씨 죄송합니다. 오케이, 자 됐고. 자, 그다음에 어디 있어? 조여. 어, 진짜 잠깐 잠깐 아직 잠깐 아니고. 자, 개인 오케이, 개인 자. 오케이, 오케이. 됐어. 진짜 내가 눌러? 네가 눌러, 네가 눌러. 맨망인데 내가 보기엔. 자, 자. 나야 진짜? 야, 맨망기 눌러. 맨망기, 맨망기가 가. 아, 그럼 네가 눌러. 아, 네가. 내가 눌러? 야, 자, 자, 빨리, 빨리, 빨리. 제발, 씨발. 간다. 3, 2, 1. 자, 가자. 제발! 눈치 보자, 눈치. 와, 네. 다 붙었어. COC하고 OTW 나이스. 아, 눈치 좋네. 괜찮네. 케인인데. 야, 잠깐만. 은근 빠른데? 야, 이거 야, 근데 잠깐 케인이 원래 속도가 몇이냐? 오, 근데 급여가 낮잖아. 오, 야, 근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급여가 낮은데. 아, 잠깐 특징이 다를 수가 있어. 특징이? 어, 특징이 다를 수가 있어. 잠깐 잠깐. 자, 잠깐 하케인 한번 봐. 사기치자. 오, 사기치자. 아, 돈 손해인가? 재물만 5억 썼어요. 재물에만 5억 썼다고? 아니 근데 지금 사기치는 게 나, 내가 봤을 때는. 아, 이거 판다고요 지금? 어. 안 쓰고 심지어? 붙였는데 왜 붙인 거야? 쓸라고. 아, 맞아. 만렙에 케미 맞히면 그래. 그것도 있고. 야,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저 이적 시장 한 번만 더 해보고 끝내자 이제. 어, 쟤 뭐라고? 데니얼 제임스 사카 있다고? 야! COC 하나만 더 알려줘봐. 그 저 에이전트 하고 끝내자. 에이전트. 어, 에이전트 하고 끝내자. 에이전트 하고 끝내자. 저 10억간 뚫릴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없어 없어. COC 도수는 없어. 제가 나중에 어. 보면 10억간 뚫려 저거 100%. 야, 야 COC 뭐 어, 야 이상훈. 야, 강남이랑 이상화 COC 말하면 강퇴한다. 어. 뭐라고? 엔 루페스? 노 루페스잖아. 이 싸가지 새끼. 노 루페스. 아, 이 새끼. 아, 존나 해봤게. 야, 강퇴한다 진짜로. 하지 마라 얘들아. 어? 덤벨이 없다니까. 덤벨이 없다니까. 아, 난 또 씨. 그만 좀 해. 5초와. 5초 아까 하나 샀어.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마지막 하나만 더. 에이전트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된다고요? 자, 그럼 정리하시죠. 자,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쵸? 패치가 됐는데. 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보기에는 또 새로운 좀 피파에 열풍이 불지 않을까. 채팅도 생겼고 일단 못 봤지만. 그렇죠. 채팅도 새로운 시즌이 생기는 만큼 네. 여러분들이 이제 선수 폭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저 2대2 공식 경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할 때 채팅창도 되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 네. 저희 오늘 풀 버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